방금 지나온 사거리가 있는데 이제 맵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 혹시라도 에스퍼런스 오시는 분들 구글 맵으로 찍으면 아래 동선이 더 빠르다고 나오거든요. 비포장도로에서 시원하게 달리실 분들은 추천드리지만 직진으로 쭉 가면은 이 콘딩업이라는 마을을 지나면 이제 거기 위에 쪽이 포장도로거든요. 그 도로로 럭키베이 넘어가거나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그 위쪽 동선을 타는 게 좋습니다. 비포장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110 못 밟잖아요. 80도 밟다가 100 밟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 그 빠르다는 시간 안에 도착을 못 하더라고요. 이 아래 동선으로 다니지 마시고 위에 동선으로 다니세요. 그러면은 콘딩업이란 마을에서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주변에 기름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콘딩업 아니면은 저희가 방금 묵었던 듀크 캠핑장 저긴데 저기가 이제 안쪽에 있다 보니까 기름이 좀 비싸요. 참고하시길. 차를 넘네 카드뿐 이걸로 해주세요. 커피 점심에 난 도너츠 저녁에는 Hello, how are you? I got this one. That's excellent. Yep. Do you want information on the map? Yeah, we just gonna go to the Frenchman Peak. Can you recommend what time is good for hiking from there? It's pretty good all day today. Oh, so good all day today, yeah. Yeah, just make sure you don't go up too late and come down in the dark. I went to here already 3 days ago, but I haven't seen any kangaroo. No, so it's up to the kangaroos when they come out. Yeah, night come out. They can be out at any time of the day, I missed it. Just random. Yep. Yeah. All right. Thank you. Enjoy. Yep. 아, 이게 약간 실망인데 약간 랜덤이라고 하네. 이거 한 3일 전에 왔을 때 잠깐 들려가지고 뭐 캥거루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원래 이게 럭키베이 와가지고 캥거루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물어보니까 약간 약간 이런 말투네.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나 무전기를 안 쓰고 대답했네. 네, 예. 얘네도 반응이 약간 잘 모르겠네, 요런 반응이네. 조금 아쉽습니다. 사람들이 이유가 뭐죠? 아, 형, 저 지금 영상 좀 찍읍시다.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아무튼 여기 올라가는 거 물어보니까 뭐 지금 오늘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I don't know. 와, 웅장하다, 웅장해. 차 뭐야, 이거 디펜더인가? 진짜 이쁘다. 생긴 게 특이하게 생겼어. 와, 차 진짜 신기하다. 와, 타이어가 6개야. 와, 이 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쁘네요. 와, 이거 자물쇠도 해놨고. 옛날 차를 그거 한 것 같아. 아, 랜드로 맞네. 디펜더 맞네. 디펜더류인 것 같은데 랜드로버네. 호주엔 진짜 이런 신기한 차들이 많아. 차 진짜 이쁘다, 이거. 와. 프렌치맨 피크 올라갑니다. 저는 요거 하나. 그리고 형은 가방 하나. 올라가는 길은 여기고. 우리가 여기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262m 클래스 5야. 그러면 좀 센 건데? 그니까. 사람 저기 조그맣게 보인다. 오케이. 코스 변경. 레벨 올랐어. 마지막 레벨이야, 이제. 내가 보기에 이거. 저기 105도야, 105도. 105도. 와, 씨. 미쳤다. 대단한 체력이야. 지금 다큐멘터리 PD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와, 이 형 하나도, 숨을 하나도 안 헐떡여. 이 사람이야? 아이씨. 여기 잠깐 쉬시는 건가요? 아니, 나 쉬진 않을 거야. 가오가 있지. 내 개가 팔라. 아니, 사람이야? 와, 씨. 내가 이런 날을 위해서 허벅지 운동을 했다. 으아! 언불 라부불. 와, 씨. 와, 라비야. 정말 냄새. 우와. 우와. 좀 남았네요. 와, 씨. 입처럼 생긴데, 지금. 사진 좀 몇 방 찍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무슨 굴 같은 게 있네요. 우와, 오, 뚫려있구나. 와, 이래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야호. 여기 자연 에어컨이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와, 근데 이런 거 안 해놨네. 리얼 자연이다. 와, 여기 원래 그래도 이런 데 보면 보통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없네. 알아서 조심해라 이런 뜻인가? 와, 진짜 무서워. 카메라로 찍고 봐야지. 아래
아래에는 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드디어 내려갑니다. 후기를 지금 남기고 싶네요. 여기 정상에서 뭐 사진도 찍고 힐링타임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똑같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근데 지금이 또 완전 비성수기 시즌까지는 아니거든요. 이제 비성수기로 접어드는 시즌이지. 근데 뭔가 이런 데 오면 원래 막 여기 사람들 엄청 걸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도 없고 올라온 사람 하나 없고 저희 이후로 한 팀도 안 올라왔어요. 두 팀인가 세 팀 나가고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이고 제가 맨날 트레킹 하이킹을 막 가고는 싶다 막 그러는데 사실 막상 하기 전에 맨날 귀찮았거든요. 여기가 사실 242m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라 뭔가 그 힘듦 속에 되게 힐링되는 게 확실히 있네. 시간을 재봤는데 저희가 아까 올라오는 속도 정도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진짜 약간 꾼들은 한 20분이면 올라올 것 같아요. 15분 20분. 내려가는 게 확실히 안전화를 진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안전화 등산화 이런 거. 이제 이동할 포인트가 화장실에 혹시 샤워장이 있으면 간단 샤워를 좀 하고 싶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간단 샤워를 하고 싶어서 일단 그 화장실 포인트 먼저 가보고 저 미시시피 포인트라고 낚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해안가 쪽으로 가서 좀 쉴 예정입니다. 저녁까지 거기서 쉬다가 뭐 허기진 거 아까 참치마요 쌌으니까 뭐 그런 거 먹으면서 달래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헬파이어 비치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먹는 물인데 빗물 같아. 사용하기 전에 끓여 먹으라나? 그 샤워장 화장실은 꿈도 못 꿔. 우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딱 좁네, 그냥. 조그맣게 돼 있네. 뭐, 여기 올라가서 사진 찍으려 했는데 누가 똥을 냈다가. 이건 뭐지? 누가 올려놓은 건가, 일부러? 진짜. 여기 던져보고 싶은데? 근데 개 위험하다. 저희는 지금 포인트를 왔는데 낚시 포인트 저기 아니면 여기 트레일 또 트레킹 코스가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드론 날려가지고 한번 거리 좀 본 다음에 저기가 너무 멀면 저기로 갈 거고 가까우면 여기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드론이가 체크해 줄 거예요. 형이 해주는 동안 참치마요를 싸주겠습니다. 참치마요 해변인데. 네. 참치마요 자 형 먹어요.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아, 한번 보자. 세상은 진짜 좋아졌어. 안 가도 돼. 나 읽으면 돼. 그 뭐야? 돌멩이야? 네. 아. 그럼 여긴 패스? 그래, 그냥 럭키베이나 가자. 럭키베이 좀 봐. 네. 포인트 안 좋으면 갈 이유가 없지. 오, 고추 좀 많이 넣으니까 훨씬 맛있는데? 아, 형은 좀 맵겠다. 약간 매콤매콤한데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근데 또 지형으로 보면 여기가 오히려 캥거루 나오기 좋은 지형이고 왼쪽 풀숲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데 들어와야 캥거루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탐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캠핑장이랑 이어져 있는 거고 진짜 잘 해놨다.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뷰를 위해 다시 클라이밍을 시작합니다. 아 바로 위에. 와 이거지. 내일 뻗겠다 진짜로. 오늘 지진 코골이 예상합니다. 아 그래도 올라오니까 시원해. 시원해. 요 캠핑장입니다. 요 캠핑장 저기가 예약하기가 그렇게 빡센 곳이야. 저희가 6달 전 성수기는 뭐 거의 1년 전부터 예약하는 것 같아요. 저기 그러면 불가능이야 거의. 와 뷰가. 럭키베이 다시 올 거야 언젠간. 좋네요 에스퍼런스. 럭키베이 구경하고 저기 캠핑장에 샤워장 있길래 썼거든요. 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열어놨더라고. 그리고 여기 앞에 바베큐 팩실리티 공짜로더라고요. 거기 가서 밥 해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열면 다 접근돼요. 굳이 트렁크 안 열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실어놓으면. 아 세팅을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그리고 저기 바베큐 팩실리티가 굉장히 지금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 가스레인지까지 있고 럭키베이 주차장이고
여기 공용 화장실. 네, 공용 화장실에는 따로 샤워장은 없고 저 앞에 이제 비치에서 나와서 헹구는 샤워장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샴푸 쓰고 뭐 하기 좀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샤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용 샤워실로 보이는데 사이드 쪽에 나와 있는 이제 샤워장이 있길래 그냥 사용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캠핑장 소속인 것 같긴 한데 뭐 딱히 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어서 그냥 썼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가 이제 바베큐 팩실리티인데 여기는 퍼블릭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퍼블릭 중에 제일 좋은 퍼블릭이에요. 럭 가스 안 나와요. 어, 아까 그 사람 어떻게 했냐? 아까 한 거 이거 쓴 게 아니고 이거 쓴 거야? 뒤에 가스가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불이 잘 돼요. 와, 이거 가스레인지도 있는 이런 팩실리티 처음 봐. 좋다고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화구는 노면 꺼지거든요. 지금 노면 꺼지고 다시 이렇게 조절해도 꺼지고 이렇게 조절해도 꺼지고 오늘도 일단 소불고기 먹습니다. 와, 근데 진짜 좋다. 딱 조명만 있으면 완벽한데. 소불고기 빨리 하고 밥을 좀 기다려야겠네. 화력이 졸라 세긴 한데 전 여기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밥을 여기로 옮겨요. 근데 그러면 이거 누르면서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한 손 남아. 바로 교체했습니다. 밥이 먼저 돼야 되니까 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불고기 하는 걸로. 주전자도 있고 별로 쓰고 싶게 생기진 않았지만 뭐 이건 저희가 가져온 거고 딱 아이스박스 하나 크기로 재료 딱 가져오고. Hello there. Hi. I'm like National Park Ranger. Oh yeah. Yeah, how are you going? Good, yes, yeah. Is that your two cars? Oh, yeah, yeah, we parked there. Oh, we need to move there? No. Ah, you just, that's all. Ah, yeah, yeah. Patrol around. Yeah, yeah. Are you staying in Pakra? No, we're gonna live here. Yeah. I just wondering, can we use the shower packs? No, they're for the campers. They're for campers. Yeah, but common. Any kangaroos here? Is there real? Because I couldn't see. They do their own thing. Because that was my bucket list. Uh-huh. Yeah, yeah, but I haven't seen any kangaroo in here. Just when I was driving on the road, I saw there's some old kangaroo, but I missed it, yeah. I'll check it out later. 짜잔. 오늘 밥도 성공입니다. 아주 약간의 노롱지. 불 진짜 센 거에 비해서 잘했어. 와, 또 성공이고. 메뉴는 같습니다. 그치만 또 다른 환경. 와, 여러분. 하늘에 별이, 물론 이걸로 안 보이는 거 알지만, 대충 카메라로 찍어도 지금 이 정도거든요? 지금 라이트 안 켜고 찍으면 이 정도.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찍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방향을 제가 사진으로 캡처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은하수가 있는데, 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보이나? 여기? 와, 여기가 미쳤습니다, 여기가. 저희는 무료 캠핑장에 와서 술 한잔하고 자려고 합니다. 말리부와 망고 주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확실히 트레킹 코스에서 그런지 허벅지는 좀 뻐근하긴 한데 그래도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저희는 어제 새벽에 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그냥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지금 저희 햇빛 피하는 것도 없어서 더워요. 너무 더워요. 바로 접었고 커피만 여기서 한 잔 하고 금을 안 와서 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목적지는 스톤헨지. 형 저거 형! 밥테일이다, 밥테일! 밥테일입니다, 밥테일. 안녕. 죽은 척 한다. 죽은 거 아니에요? 움직여, 가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의 와일드라이프를 방해했구나. 막 뛰어오니까 갑자기 딱 멈추네. 아직은 여행 다니면서 그렇다 할 동물들을 그렇게 자주 본 게 아니라 아직은 좀 다 신기해. 마이닝에서 도마뱀 이런 거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런 거, 밥테일 저런 거. 밥테일이에요, 저게? 네, 저게 밥테일. 네, 아무튼 저희는 스톤헨지로 갈 거고 거기 구경하고 시티 갈 겁니다. 그리고 시티에서 좀 여행할 거예요. 그 첫날 갔던 캠핑장에서. 우와, 와, 네.